안녕하세요, 줄리아입니다. 오늘은 좀더 효율적인 페이스 가공을 할수 있게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방법과 그다음 효율적인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고 차이점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통 사장님들이 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공구가 띄어지면서 급이송으로 이동하게 되죠. 하지만 공구를 띄우지 않고 페이스 가공을 했을 경우에 좀더 시간이 단축되고 공구 경로도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작업 공정으로 들어가셔서 다음 깊이와 여유량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Z축 급이송 거리를 0으로 맞춰주시고, 안전 진입 간격도 0, 가공부 Z 상단 높이도 0. 그 대신 공구가 들어오는 시작과 공구가 나갈 때 마지막에서는 공구가 띄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작과 마지막 급이송 거리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 정도 띄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마침. 정말 간단하죠? 쉽습니다.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확인하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공구를 띄우지 않고 페이스를 진행을 하니까 시간 단축도 되고 공구 경로도 아주 효율적입니다. 네,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꿀팁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